2014년 6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네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불과 20세 약관의 어린 나이에 쓴 소설입니다만 영국을 대표하는 명작들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에 오해와 편견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엇갈림을 그린 연애 소설입니다. 인물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상황 묘사로 오스틴 작품 중에서도 걸작으로 유명합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인데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상징하고 다하시는 오만을 상징합니다. 여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가문의 법통을 따라서 딸만 다섯 둔 베넷 부인은 남편 죽기 전에 딸들 시집 안 보내면 길거리 나앉을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딸들 시집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설은 젊고 부유한 총각이었던 빅리 씨가 별장을 빌려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베넷 부인은 그 빅리 씨에게 딸 다섯 명 중에 아무나 하나 얻어 걸려라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딸을 한 명이라도 보내려 시집 보내려고 무던히 잘 보이려 노력합니다. 그 빅리 씨가 하루는 무도회를 열었는데 그 무도회에 참석한 엘리자베스가 빅리 씨 친구로 따라온 주인공 다하시를 만납니다. 근데 다하시가 도시에서 살던 귀족이라 시골 오니까 뭐 시골이 만만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시골 사람들 좀 경멸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에 대한 첫인상의 나쁜 편견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내가 죽어도 저런 다하시 같은 인간하고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작정합니다. 이 첫인상에 나쁜 편견이 있는데다가 군인인 위컴의 그 악의적인 왜곡으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오만해 보이던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위트 있는 재치에 점점 매력을 느껴서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혼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귀족이고 도시의 부자인데 시골에 와서 처녀한테 청혼하니까 우리 가문으로 보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일이지만 이 황소한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청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청혼하는 자리에 오만 더 대판 싸움이 됐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다시는 안 본다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실상은 엘리자베스도 그 다하시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편견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더 악화된 겁니다. 하여간 작설하고 소설 끝에 가면 두 사람이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알아가지고 오만과 편견을 벗고 사랑 결혼을 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사랑 안 한 거 아닌데 사랑했으면서도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까운 세월과 삶의 기회를 놓쳤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연약한 정치 기반,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에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로비를 위해서
배달은 동생인 헤롯 빌립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로마의 사신으로 동생이 가 있는 그동안 동생의 아내이자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도 좀 정신이 올바랐을 그렇겠죠. 동생이 돌아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형을 위해서 우리 수고했는데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지만 그 안티파스가 워낙 성격이 괴파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동생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물러나와야 했습니다. 신하들도 왕의 그 반인륜적인 폐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헤롯 안티파스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무섭게 공격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화가 난 안티파스가 당장 세례 요한 목을 베고 싶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를 선지자로 존경한 그 민심이 사나워질까봐 죽이진 못하고 사해 부근에 가 마케루스라는 악명 높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 요새 감옥에다 가둬버렸 했습니다. 뭐 그때 감옥은 지금 감옥은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하고 비좁은 환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가 비좁은 감옥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갇혔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가 얼마 전에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징조를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자기보다 6개월 아래 같은 나이의 동갑내기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만약 메시아로서 자기 선포를 하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이 회복되고 바로잡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자기가 정의를 외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메시아이며 친족인 예수가 자기 억울한 행편을 나몰라라 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가 나서서 메시아가 돼서 났으면 폭군 헤롯 안티파스도 몰락시킬 것은 물론이고 로마 정권의 억압에서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아 그런데 면회 온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여러 가지 들으면서 고민이 됐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면회 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아직 무슨 징조가 없냐? 그분이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갇힌 건 알고 있냐? 제가 세례원 같아서 틀림없이 그걸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면회 온 제자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분이 실력도 없는 갈릴리 지역의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까지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창녀들, 죄인들 그들하고 친구로 지내고 뭐 가끔씩 마술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긴 해도 세상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억울한 투옥 사건을 겪고 있는데 억울하게 투옥되는 것은 한마디 이런 방법 말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래도 선생님 그분은 선생님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속이 타는 건 요한입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라 직접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자들이 들려주는 소식만 듣고 있자니 기다리기엔 자신의 현실이 너무 급박합니다. 언제지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신신당부합니다. 가서 그분에게 좀 똑바로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그냥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불과합니까? 우리가 진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똑똑히 말해라. 그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다는 건 아주 심각하고도 놀라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존경받는 제사장의 아들인데다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율법을 따르면 본인도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사자 후를 토해냈을 때 세상이 그의 발 앞에 숨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한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 메시아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례왕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려 했다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어릴 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게 왜 고맙게 생각했냐면 이 세례왕 같은 이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다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은 가끔 가다가 신앙에 회의가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괜찮은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 푸는 문제면 내가 못 풀어도 마음이 좀 위로가 안 됩니까? 아 이거는 몰라도 되는구나. 쟤도 모르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이 정도로 시험 들 정도면 아 우리가 뭐 가끔 시험 드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래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고민하다 깨달은 이겁니다. 세례요한이 메시아 자격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거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편견의 무서움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귀하고 놀라운 사람이 없다는 그 세례요한도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메시아를 몰라보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세례요한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니까. 세례요한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편견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만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흔히 이해되고 있었던 민족적 차원의 메시아 사역을, 그 정치적 메시아 사역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도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었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위험에 지금 빠진 겁니다. 세례요한의 편견이 비록 일반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선포한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그건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아서, 즉 메시아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부주리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것도 임박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을 불법 투옥한 가장 부도덕한 권력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세례요한이라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양반 정말 메시아 맞는가? 결정적인 회의를 가진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부당한 또 타락한 권력에 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 명색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아라는 분이 이런 방법 말이 없다니. 아, 이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는가. 세례요한은 그렇게 의심을 분명히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시 물어야 했던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대답은 그래 내가 메시아라든지 아니다라든지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신 이해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사람들이 논리나 철학적인 말장난에서 확인된 이론이 아니라 보고 듣는 역사적 사실이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죠.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분명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똑똑한 머리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한 종교예요. 그걸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못 믿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해도 못 믿는데 요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내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거나 직접 말씀하시면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 내가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습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되살아나도 메시아가 와도 안 믿는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도 귀에 안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섯 가지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가죠. 맹인, 안전뱅이, 나병 환자, 기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치유 이적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지 장님이 눈을 떴다는 시력의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영적인 소경들이 하나님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소경된 교인들 없습니까? 장님인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육신의 맹인들이 시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제대로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그런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지자를 만난 의미란 말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은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안전병이 상태로 있어서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영적인 안전병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다녔습니다. 평생을 다녔는데 자기 의지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로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다리를 가지셨습니까? 주님은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걷게 되듯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겐 천국이 시작되셨는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병 환자 치유하신 사건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가도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고 코가 문드러지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나병균 때문에 손이 썩어서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병균이 살을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감염되고 발이 감염돼도 나병균 때문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빨리 치유하면 될 텐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썩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최근에 밝혀낸 거죠. 문둥병이 그게 문제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심각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양심의 소리에 지금 민감하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문둥병에 들어 썩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늘 남의 신앙이나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문둥병에 들어서 썩어가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혼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는 뜻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단어가 벙어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축복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립니다. 어느 시대보다 타락하고 파괴된 현대 문명 앞에서도 한마디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면 벙어리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진리를 듣는데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려 있냐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열심히 놀고 필드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데 한마디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벙어리입니다. 아무리 진리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먹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던 천국은 바로 이런 영적인 기먹어리, 벙어리들이 말씀에 의해서 눈을 뜨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에 정말 천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는 문자적으로 사망한 자를 뜻합니다만 언유적으로 죄에 빠졌거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세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죄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는 영혼이 죽은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오만함으로 인해 갖고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는 모두 지체장애를 나타냅니다. 육신적인 불구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불구입니다. 영적인 장애. 천국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영적인 장애로부터 회복되는 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혁명을 기대하는 세례요한에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지 세례요한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시작은 너희들 내면의 병든 자애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는 천국이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됐단 말은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겸손의 의미를 말합니다. 물론 결코 성경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철저히 낮추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메시아 예언 성취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메시아 그 사역을 해서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설명 두 가지로 예수님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인간 내면의 치유고 그로 인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건 지금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본질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인간의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배우자로 받았던 온갖 내면의 상처 찢어지고 깨어진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복음이 들릴 것입니다. 그 천국이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메시아 사역이라는 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병든 인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편견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사역, 메시아 사역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꿈꾸듯이 정치적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혁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억울한 투옥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냐. 내가 몰라서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억울한 투옥에 대해서 침묵한지 아느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은 억울함을 다 풀고는 못 걸어가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는 억울함을 풀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억울함을 참고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게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세례요한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 전에 자기 내면의 변화를 먼저 완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와서 내게 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저는 마치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된 소명이 뭔지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서 주를 위해 죽는 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 의식에는 항상 나는 주를 부르는 그분의 노예라는 뜻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으로 내가 늘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든 간에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목사의 자리고 성도의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나를 기대하며 교회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나를 위해 죽는 데 너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는 데 너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에 동의할 수 있을 때 목사는 목사가 되는 거고 성도도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온다고 다 목사고 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따른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이익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마음 들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은 대단한데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짜증납니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을 견고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결코 되지 못하고 늘 멀쩡히 팬의 입장에서 주님으로도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간접적으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세례요한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힘든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추하건대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답변을 듣고 나서는 진정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목이 잘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답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메시아 모습 아닙니까? 그건 분명 걸림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잘못하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다가 일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정체적인 메시아라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보이신 참 메시아에 대한 상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오만함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축복으로 준 그 가르침이 걸려서 넘어진지 모릅니다. 난 도저히 그래 살 수는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뭐라도 덕이 보는 걸, 덕을 보는 게 신앙이지 왜 내가 나를 부정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이런 생각하면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절대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성경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경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원보다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있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고 천국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실체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데 거쳤던 세례요한이나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하면 예, 세례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새가람대 한인장로의 성도님들은 세례요한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 기가라 예수님이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목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집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심하고 쉽게 낙담하고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이나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침노한다는 뜻은 목적 한 바를 정착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용기를 아끼지 않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빼앗는다는 말, 침노한 자 빼앗는다 할 때 빼앗는다는 말은 원래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맹수가 먹이를 움켜잡든지 도둑이 도둑질한 걸 사력을 다해서 움켜잡는 그런 뜻으로 쓸 때가 단어가 빼앗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선한 의미로 사용돼가지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멸시했던 세리, 창녀, 각종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결론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들이 결국은 천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세리와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언하기 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리와에 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씀이 종교인 이유는요, 딴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그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 요한이 자기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엄격한 회개를 요구했지만 지금 헤롯의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힌 거 보고 뭐 저게 주님이 말한 엘리야냐, 저게 무슨 선지자냐, 그리고 세례요한을 부중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구약에 성취된 예언이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한번 만져보시죠. 다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정말 심각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고집 세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고 더러운 본색이 드러날까 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진리를 악의로 거부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를 많이 쌓는 걸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단정하는 건 그게 오만이고 편견입니다.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어떻게 해석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팬이 아닌 참된 제자들은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에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십자가는요 절대로 억지로 못 집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람들의 칭송 듣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제자들은 오늘도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 이웃에 발을 씻는 자리에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말씀에 예를 하나 들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불과 29세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던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뭐 떼돈을 벌고 나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습니다. 다이아면 다이아, 뭐 귀걸이는 귀걸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면 부부 있을 거 걱정납니다만.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택이 대지가 무려 250만 평 대지 위에 저택을 지었습니다. 250만 평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제일 넓은 대학이 서울대와 영남대학인데 그 대학이 100만 평입니다. 집이 서울대 캠퍼스 2.5배. 정문에서 집까지 가려면 차 타고 한 30분 가야 돼. 그 정도로 대단한 돈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 그 정도니까 뭐 호수까지 커다란 별장, 최고급 요트, 승용차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루는 귀가해서 보니까 아내가 짤막한 노트를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메시지 이런 내용입니다. 나한테 과연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쪽지 남겨서 갖추려 버렸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원하는 걸 다 사준 데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놀란 밀러드는 사방을 며칠 뒤진 뒤에 토요일 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가출했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지 않냐? 두 사람 호텔에 앉아서 새벽녘까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아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당신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더란 거예요. 내가 이래 살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내 죽은 마음을 되살리려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밀러드는 너무 바빠서 아내와 두 아이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다니느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깊은 저녁 그 토요일 새벽에 부부가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죽은 마음을 좀 되살려 주십시오. 병들어 썩어 문드러진 자신들의 마음의 문든 병을 좀 고쳐달라고. 세상의 활락에 눈을 멀어버렸던 그들의 장님된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새 아침이 되었을 땐 주일 아침 부부는 호텔에 나가서 제일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오늘 처음 보는 목사님입니다만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들의 며칠간 겪은 일과 지난밤 있었던 결단을 얘기하면서 전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밀러드가 자기 간증에 쓰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가 순전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밀러드 부부는 전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사회단체에 다 헌금하고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한때 천만 장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내 꿈은 천만인에게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다. 2009년 2월 3일 74세 일기로 밀러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요즘 사람치고 일찍 죽은 거죠. 그는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전 세계 15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려 30만 채나 되는 집을 무료로 지어주었습니다. 30만 채 집. 그는 죽고 없지만 지금도 그의 정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까지 전 세계 전직 대통령들도 그의 뜻을 따라서 망치 들고 집 짓는데 뉴스 많이 보셨죠? 한 사람의 자기 비움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의 천국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전 꿈꾸어 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방법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는 멋있는 우리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정말 별 볼일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전혀 구원의 확신 없는 그 사람도 언젠간 변화돼서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그런 위대한 사역을 위해 살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목사로 살다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부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건강이 허락한 날까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서 오만과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어도 12번을 더 죽어야 됐을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부르셨으므로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들을 길을 가진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의 목표가 있음을 깨닫고 진실로 주님이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와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고 내 이웃에 발을 씻기는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